안녕하세요. 저는 정병현이라고 합니다. 작은 매체에서 기사를 쓰기도 했고, 스타트업에서 모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했습니다.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. 사실 이전 직장을 다니면서 뭐 크게 문제가 있거나 불만족스럽거나 그렇진 않았거든요. 사실 뭐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너무 좋았고,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너무 재밌게 했고요. 커리어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려나갈 수 있을지가 잘안 보였어요. 경험들을 조금 멈추고 더 숙성시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. 제가 앞서 세번 정도 퇴사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? 고민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. 스타트업에 다닌 거는 제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커리어 패스였긴 했는데요. 스타트업의 기본이 빨리 실행하자, 그리고 빨리 실패하자, 빨리빨리 시도해보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. 그런 문화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될 만한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습관이 좀 늘었던 것 같습니다.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할때 사실 불안한 감정이 드는 거는 사실인데요. 결정에 대한 근거를 약간 자기 합리화를 하는 시간을 좀 오래 보내는 편이거든요.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.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고 그러면 하나같이 다 불안해하거든요. 불안해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잘 이렇게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니까 나름대로 잘 꾸려나가고 있구나. 그럼 나도 할수 있겠지. 약간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. 회사를 다니지 않을 때도 약간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좀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. 일종의 루틴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회사를 다닐 때도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책한줄 읽더라도 뭔가를 하고 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. 회사를 다니진 않지만 똑같이 일어나서 오전 시간을 좀꽉 채워서 보내는 편이에요. 그래야 하루가 뭔가 좀더 여유로워진 것 같고 자괴감에 들 시간을 좀 없애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기자를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그만뒀었어요. 끝나고 나오면서 아, 나는 다시 나를 저 자리에 갖다 놔도 그때 이상으로는 못한다. 정말 자신만만했었거든요. 결과적으로는 그게 되지 않았고, 후련하게 그만둔 측면도 있습니다. 후련하게 그만둘 수 있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최선을 다한다는 거는 본인만 알잖아요.